안녕하세요. 아, 네. 저는 오늘 그 셀레니엄 포 UI 테스트라는 제목으로 해서 발표를 맡게 된 AC 커뮤니티 개발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오승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를 셀레니엄 포 UI 테스트라고 정해봤는데요. 저희 AC에서 셀레니엄으로 테스트를 만들고 적용을 하면서 겪게 된 경험에 대해서 공유하기 하는 내용으로 담아봤고요.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질문이 필요할 것 같아요. UI 테스트를 도입할까?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UI 테스트는 어쩌다 보니까 도입하게 됐을까? XE 쪽에서 왜 도입했을까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것이죠. 의외의 곳에서 우유가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면 로그인을 수정했는데 회원 가입 쪽에서 갑자기 뭐 고장이 난다든가, 물론 뭐 테스트를 열심히 하면 이런 오류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간혹 뭐 약속이 있다거나 뭐 오늘 막 일이 하기 싫은 날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 수정하고 나서 회원 가입은 당연히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집에 가게 되죠. 뭐 그런 경우라든가, 아니면은 뭐 아이디 정보 체크를 수정했는데 회원 정보 수정이 고장난다거나, 전혀 연관성 없을 것 같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더 최악인 거는 고장났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 팀장님도 모르고 사장님도 모르고, 예, 뭐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고 나서 왜 이렇게 회원 가입이 줄고 있지? 야, 수입이 반토막이 났다. 이거 뭐냐? 그러고 나면 예,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많이 겪어봤던 일이라서 이렇게 좀 적어봤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걸 하게 되죠. 테스트 항목을 미리 정하자. 당연한 거죠. 회원 가입을 했으면, 회원 가입 쪽에 뭔가를 수정을 했으면 그 연관되는 다른 것들 다 테스트를 합니다. 아이디, 저 같은 경우에는 쿼리에 만약에 스키마를 수정을 했다라고 하면 해당 쿼리를 날렸던 테이블에 들어가서 그 쿼리를 사용한 모든 곳에 있는 리퀘스트를 다 테스트를 하거나 좀 약간 그런 식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개발자들은 본인만의 테스트 방법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테스트 항목을 미리 정해서 만약에 회원 관련 수정을 하면 로그인, 회원 가입, 회원 정보 수정, 회원 탈퇴까지 테스트를 하자. 간혹 탈퇴 쪽은 당연히 되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탈퇴가 안 되는 날도 있어요. 이렇게 정해놓고 테스트하고요. 그래서 XE는 어떻게 테스트를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항목을 XE에서는 QA 리스트라는 걸 정해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 QA 리스트에 보면 굉장히 세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기본 이미지 삭제는 잘 동작하는가, 뭐 마우스 오버 이미지는 잘 올리기는 잘 동작하는가, 뭐 이런 막 세세한 항목들로 해서 약 600여 가지의 항목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너무 기본이 되는 회원 가입이나 뭐 회원 로그인 같은 경우에는 취급하지 않고도 600여 가지의 리스트를 추가하고 있고요. XE 코드 수정 후 배포하기 전에 QA 항목에 따라서 테스트하도록 저희 내부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방식은 저희가 그 배포하는 소스 코드고, 그 다음에 지원해야 되는 프레임워크 좀 있다 보니까, PHP 버전이 있다 보니까, PHP 5.3, 5.4, 5.5 버전에서 저희 그 개발 그룹에 포함된 3명의 노동자들이 열심히 테스트를 합니다. 설치, 그 다음에 게시판 생성, 회원 가입, 게시물 삭제, 수정 삭제해서 그 QA 리스트에 있는 전체 부분을 다 테스트를 하고, 그 방법 중에 중간에 오류가 발생을 하면 그 부분을 수정하고 계속 테스트를 이어간 후에 다 완료가 되면 다시 그걸 취합을 해서 다시 처음부터 합니다. 이러한 테스트를 2014년 2월에 XE 1.7.4 배포 시기에 실제로 했었고요. 이때 3명이 2주 동안 정말 피땀 흘려가면서 하루 종일 테스트만 하고 수정은 2시간, 나머지는 테스트, 거의 이런 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이때 1.7.4 배포 전에 버그가 좀 많이 다소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히 접고 넘어가자라는 그 뜻에서 굉장히 좀 많은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나서 배포는 했습니다. 2주라고 작성했는데 실제로는 2주가 넘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버그를 잡아가면서부터 테스트한 게 있었으니까요. 근데 테스트를 하고 나서 비용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3명이 2주면 만약에 그냥 200으로만 따져도 노동자당 600이란 뭐
한 달에 하면은 한 400, 500 이 정도의 비용이죠. 단순히 테스트를 위한 비용으로 너무 좀 많이 들은 비용이다라고 해서 테스트를 자동으로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얘기는 가장 테스트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유닛 테스트, PHP 유닛으로 단위 테스트를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PHP 유닛은 어떻게 좀 사용을 하셨나 어떻나 모르겠지만 네. PHP 유닛으로 단위 테스트를 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제일 시급한 가장 중요한 회원 가입 테스트를 만들어서 해보도록 하자 시작을 했는데요. XE 코드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롬 멤버 인서트라고 하는 회원 가입하는 중에 일부의 메소드에 불과한데 가장 핵심일 수 있지만 그래 그러면 프롬 멤버 인서트를 테스트를 해서 회원 가입하는 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에러가 없는지 테스트를 한번 만들자. 계속해서 그래서 모든 메소드를 테스트 유닛을 만들어서 우리가 테스트부터 해방되어 보자 라고 해서 코드를 깠습니다. 깠는데 안에 이렇게 보입니다. 트리거? 트리거? 트리거 이거 PHP 유닛에서 어떻게 하지? 모킹 어떻게 하지? 이건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네. 밑에 뭐 컨텍스트 get 해가지고 있는데 이 변수들은 또 언제 또 다 집어넣어서 테스트를 하지? 그래갖고 천천히 까봤는데 깨달았습니다. 단위 테스트 할 수 있는 코드가 아니다. XE는 PHP 유닛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이 프롬 멤버 인서트 코드를 잘 쪼개서 수정을 해서 테스트 할 수 있게 만들어 볼까? 라고 했는데 저희 XE는 오픈소스이고 또 많이 배포가 되어 있고 그렇게 마음대로 막 코드를 다 뒤집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정하는 것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 되겠다. PHP 유닛은 안 되고 그러면은 웹브라우저에서 그냥 실제로 테스트하듯이 셀레니엄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해보자 라고 해서 셀레니엄을 테스트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실제 브라우저에서 테스트하듯이 셀레니엄을 이용해 테스트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제 XE에서 UI 테스트 적용 범위를 정하고 시작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XE의 그 UI 테스트는 설치, 회원 가입, 글 작성에 대해서만 지금 일부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클릭하고 뭐 드래그하고 하는 것 모든 행위들을 PHP 코드를 작성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코드를 작성하지 못했고요. 하지만 목표는 잡아놨습니다. 목표는 QA 리스트에 있는 모든 항목을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서 셀레니엄 코드로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류가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테스트를 추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새로운 오류가 또 수정을 하면 그 오류가 또 새로운 오류를 낳게 되는데 이 QA 리스트도 계속 업데이트해 가면서 QA 리스트가 업데이트 됐으니까 셀레니엄 테스트도 추가로 만들자. 예,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지금 보여드릴 건데요. 현재 이게 그러네요. 이 영상은 현재 지금 셀레니엄 테스트가 돌아간 영상이고 우측에 보이는 검은 커맨드 입력창에서 셀레니엄 서버가 돌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뭔가 이벤트가 발생을 했고요. 파이어폭스 브라우저가 뜨면서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셀레니엄에서 돌린 모습이고요. 설치를 시작할 때 웹 브라우저가 좀 깨지나요? 설치할 때 값을 입력하고 뭐 버튼을 클릭하고 다음 버튼이라는 걸 찾아서 클릭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합니다. 뭐 창을 끄고 얼러 창이 나오면 그거에 접근해서 하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테스트, QA 테스트를 할 때 실제로 클릭했던 그런 동작했던 요소들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이 영상은 일단 좀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작하는 셀레니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은 UI 테스트 구성을 위한 다운로드 및 설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셀레니엄을 다운로드 받아야겠죠. 네, 셀레니엄 다운로드는 우선 셀레니엄에 대한 소개를 하면 셀레니엄은 뭐 테스트를 전체적으로 다 구성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셀레니엄은 브라우저 자동화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 웹 어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하기 위한 도구로 되어 있습니다. 셀레니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메인에 그냥 영어인데 딱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더 이상 뭐 자기가 어떤 것이다라고 더 구구절절한 사연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고요. 셀레니엄 잠시 셀레니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너무 작죠. 셀레니엄 홈페이지 들어오면 여기가 메인 페이지고요. 여기에 뭐 소개가 되어 있는데 뭐 그런 내용들이 없고요. 그다음 프로젝트에 들어가면 아 제가 인터넷이 안 되네요. 아 등이 느리네. 프로젝트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예, 저는 다운로드에 들어가면 여기에 있는 이 예, 셀레니엄 서버 예, 다운로드 버전 예, 이것만 다운로드 받아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셀레니엄 서버를 다운로드 받고요. 그다음 PHP 웹드라이버라고 해서요. PHP에서 MySQL에 연결할 때 MySQL 커넥트라고 해서 쓰잖아요, 저희가. 그것과 같이 셀레니엄 서버에 연결하기 위한 드라이버를 예, 웹드라이버라고 하는데요. PHP 웹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PHP 웹드라이버 같은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면 PHP라고 써 있는 게 한 다섯 개 정도 예, 있는데 거의 가로 연 곳에 SEHQ Recommended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고민 안 하고 Recommended라는 글자를 신뢰하고 저걸 사용하기로 했고요. 네, 이 다운로드 밑에 링크 쪽에 아까 보셨던 다운로드 페이지에 같이 있습니다. 네, 그걸 사용하게 되고요. 그러면 셀레니엄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나 생각해보면 네, 페이지 이동, 그 오픈 네, 이라고 해서 URL로 해서 페이지를 이동시킬 수 있는 네, 웹브라우저에 URL을 직접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셀렉터를 이용해서 엘리멘트 찾기, ID, 뭐 CSS 셀렉터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엘리멘트를 찾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찾아온 엘리멘트에 대해서 뭐 클릭하거나 값을 입력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러창, 프레임, 아이프레임에 들어가 있는 프레임 안에 있는 또 객체에 접근을 해서 그것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많은 기능들, 그러니까 브라우저에서 우리가 실제로 그 액션을 취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예, 서포트해주고 있습니다. 예, 셀레니엄 만드는 간단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셀레니엄 서버를 구동해야 합니다. 셀레니엄 구동은 그 자바로 해서요. 셀레니엄 서버는 자바로 되겠고요. 예, 자바에서 밑에처럼 명령을 쳐서 구동시키면 되고요. 그 다음 PHP 웹드라이버를 다운받습니다. 오늘 컴포저 강좌가 있었는데요. 예, 간단하게 컴포저를 이용해서 웹드라이버로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와 같은 테스트 코드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네, 이렇게 명령을 입력해서 셀레니엄 서버를 구동하게 되고요. 그다음 예, 예, 보시면 별로 코드가 없는데요. 이렇게 해서 로컬 444 포트가 4444번 포트가 기본 포트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웹드라이버를 이용해서 MySQL 커넥트 하듯이 예, 연결하게 됩니다. 연결을 하고 나서 세션이라고 해서요. 연결받은 커넥션에서 세션이라고 해서 파이어폭스라고 선언을 하면 웹드라이버가 이제 뜨게 됩니다. 웹드라이버가 뜨고 나서요. 그 다음 오픈이라고 해서 저희 익스프레스 엔진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상단 링크에 있는 것을 클릭하게 됩니다. 여기서 테스트하는 것을 보면 여기에서 URL로 이쪽 URL 이게 아니네요. 웹페이지 홈페이지에 접근한 다음에 그 다음에 about이라는 걸 클릭하는 코드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링크 텍스트 about 해서 이렇게 해서 테스트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싶으면 밑에 파이어폭스가 뭔가 가능을 하고요. 커넥션도 맺고 익스프레스 엔진에 이동한 다음 어바웃을 클릭하고 창을 닫는 모습입니다. 간단한 코드지만 이런 식의 이제 그 이벤트 내가 어떤 동작을 해서 테스트를 할 것인가를 먼저 시나리오를 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지원되는 여러 가지 메소드들을 이용해서 코드를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또 셀레니엄에서 그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셀레니엄은 기본적으로 파이어폭스를 지원하고 있고요. 다른 브라우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셀레니엄에서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서드 파티 브라우저 드라이버라는 걸 설치를 해야 하는데요. 홈페이지에서 보면 여기 인터넷 익스플로러 드라이버 서버라고 해서 이렇게 32비트 윈도우와 64비트 윈도우용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다음 밑에 보면 이게 크롬 해서 다운로드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다운로드를 하신 후에 그 크롬 드라이버라는 걸 이렇게 위치를 시킨 다음에 링크를 맞춰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됩니다. 네, 실행 시키고 여기 파이어폭스를 크롬 바꾸면 크롬 브라우저가 여기 뜨면서 테스트라는 데가 뒤에 숨었네요. 예. 이렇게 해서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IE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IE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윈도우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크롬 여기 그 윈도우가 IE가 설치되지 않아서 맥에서는 IE를 테스트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셀레니엄에서 다른 브라우저 사용할 때 IE 브라우저 그 테스트할 때 IE 브라우저가 시작이 안 될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보면 그 설치되어 있는 IE 브라우저에서요. 인터넷 옵션 보안 탭에 가서 보호 모드 사용이라고 있거든요. 그거 체크를 다 해제해 주시면 IE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이제 PHP 유닛을 이용한 테스트를 보겠습니다. 코드 구성은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테스트를 셀레니엄을 구동을 시킬 때 PHP 유닛을 이용해서 이 테스트가 잘 이루어졌나 잘못되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PHP 유닛을 사용한다는 네, 뭐 그런 방식인 거고요. 일단 간단하게 컴포저를 이용해서 PHP 유닛과 아까 PHP 웹 드라이버를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PHP 유닛을 이용한 테스트를 하는데요. 좀 줄여도 보이시죠? 안 보이나요? 줄이면? 뒤에 보면? 알겠습니다. 보시면 PHP 유닛 테스트하기 위해서 PHP 유닛 프레임워크 테스트 케이스 인스턴스 받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하는데 여기에서 테스트 구현할 내용은 익스프레스 엔진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해서 여기 약관 동의를 체크를 하고 14세 이상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메일 비밀번호 확인을 했는데 비밀번호 확인을 비밀번호를 일부러 다른 거를 넣어서 이게 비밀번호를 그러니까 동일한 비밀번호가 들어왔는지 체크하는 게 잘 이루어지는지 체크하는 테스트 케이스와 그 다음 테스트 join fail 뭐 require value라고 해서 필수값 값을 입력하지 않았을 때 그 체크가 잘 되는지를 테스트하는 코드입니다. 코드를 보면 웹드라이버를 연결했고요. 전과 동일하게 그 다음 파이어폭스를 연결했습니다.
회원 가입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를 이용해서 체크박스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멤버 조인 어그리라는 버튼을 찾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를 이용해서 이메일 어드레스와 패스워드2에 접근해서 밸류 값을 입력합니다. 밸류를 예, 입력합니다. 그 다음 등록 버튼을 CSS 셀렉터를 이용해서 보시면 CSS 셀렉터를 이용해서 홈 인서트 멤버 아이디로 감싸져 있는 input submission 걸 접근해서 클릭하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스위치 투 얼럿을 이용해서 얼럿 창에 접근합니다. 그 다음에 얼럿 창에 메시지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 얼럿 창을 확인 누르고 메시지를 이용해서 테스트합니다. 메시지가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나왔느냐. 만약에 이 메시지가 안 나왔다면 메시지 문구만 테스트 중에 바꿨다 하더라도 에러를 뿜을 거예요. 동작은 했지만. 하지만 그러니까 그 테스트 코드를 수정하고 나서 테스트가 오르나면은 뭐 거기에 또 마치 테스트 수정되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메시지를 통해서 테스트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돌려보면요. 이렇게 파이어폭스 브라우저가 동작을 하고요. 예. 아, 예. 잠시만요. 지금 이게 에러가 났는데요. 이런 일이 여기서 벌어지네요. 웹브라우저가 페이지가 이게 이제 환경에 따라서 그런데 웹브라우저가 뭐 페이지 오픈을 하고 나서 웹브라우저는 완전히 다 이동을 안 했는데 코드는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웹브라우저가 이 코드보다 느리게 동작할 때 이렇게 아직 야 나 지금 네가 말한 페이지에 갔는데 네가 말한 거 없어라고 에러를 끊고 그냥 끝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는 이렇게 슬립을 줘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슬립을 주면 근데 테스트가 좀 많이 늦어지긴 하지만 뭐 이 정도 되겠네요. 이용해서 테스트를 해요. 10세트 이상 클릭을 하고 페이지 넘어간 거에 값을 입력하면 잘못되었습니다. 확인을 한 다음에 예 끝납니다. 그럼 또 다음 테스트를 하게 되죠. 실제로 이렇게 코드를 구성을 해서 XE 회원 가입과 뭐 글 작성 뭐 이런 테스트 코드를 다 작성을 했습니다. 지금 작성되어 있는 코드는 GitHub에는 올라가 있고요. 저희 XE코어에 포함되어 있는 GitHub에 지금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PT에는 URL을 넣지 않았네요. 이렇게 해서 회원가입 관련된 테스트를 작성하고 나서 테스트 결과를 보시면 이제 테스트를 두 개를 했고 어시선 두 개를 했는데 뭐 문제 없었다. 네가 하려는 테스트는 다 통과했다 라고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XE UI 서버 구성도를 살펴보겠습니다. XE UI 테스트 할 때 일단 CI 서버를 뒀습니다. 허드슨을 이용해서 PHP 유닛으로 테스트 할 수 있는 서버를 하나 두고요. 그 다음에 셀레니엄 같은 경우에는 뭐 I 브라우저도 테스트 그 비중이 크기 때문에 I 브라우저 테스트 해야 해서 윈도우 서버에다가 셀레니엄 서버를 구동해 놨습니다. 현재는 파이어폭스만 테스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설치 테스트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는 웹브라우저를 하나 추가로 그 APM 그러니까 뭐 아파치, PHP, MySQL 이 설치된 리눅스 서버를 한 대 두고 CI 서버에서 명령을 알리면 윈도우즈에 있는 셀레니엄 서버에다가 전송을 한 후에 리눅스 에 있는 APM 서버에다가 계속 설치를 하고 지우고 결과 뭐 하고 뭐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CI 서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뭐 지수적인 통합이라고 해서 뭐 계속 뺑뺑이 돌리는 아이고요. 그 다음에 허드슨으로 구성했습니다.
CI 서버에서 CI 서버를 둔 이유는 CI 서버에서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신속히 찾아내고자 함입니다고. 크론으로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뭐 CI 서버 있으면 좋고요. 그래서 허드슨에서 테스트 실행 결과 및 확인하는 그 저희 지금 실제로 돌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은 뭐 새벽 6시 그다음 뭐 퇴근 전 이런 시간으로 해서 돌리고서 그다음 오류가 발생하면 이메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실제로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로컬에다가 구성해 봤습니다. 여기가 지금 설치된 허드슨이고요. 그다음 이쪽이 크네. 이쪽이 허드 서버입니다. 여기가 허드 서버인데 여기에 보면 잡스 안에 테스트 PHP 유닛이라고 보고요. 여기 워크스페이스 안에 보면 아까 작성된 것과 같은 코드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PHP 유닛에 가서 처음에 만들 때는 설정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HP 유닛에 가서요. 컨피그에 보면 일단 잡 이름이 있고요. 이게 잡 이름이 있고 그 다음 전 이건 테스트인데 그냥 0시, 6시 이렇게 스케줄로 해서 돌 수 있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 execute shell로 해서 예, PHP 유닛을 이용해서 이게 계속 실행될 수 있도록 했고요. JUnit XML 형태로 해서 결과를 네, 남기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그 작성된 결과를 CI 서버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퍼블리시 JUnit 테스트 리저트 리포트를 해서 그 파일명을 작성했었고요. 네,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여기서 빌드 나우를 만약에 내가 지금 코드를 수정했고 지금 바로 테스트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빌드 나우를 누르면 바로 실행하게 됩니다. 창이 안 닫히네. 뭐가 테스트가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게 원래 성공을 해야 되는데 예, 테스트 리저트를 보면 예, 뭐가 이렇게 그 셀레니엄을 돌렸을 때 나오는 에러 코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 보고서 아 어디가 잘못됐구나 하고 나서 원래는 성공하는 걸 보여드려야 하지만 네 이건 죄송합니다. 실패를 했네요.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실패를 하게 되면 이 컨피거에 제 마지막 걸 안 보여드렸네. 제 하단에 보면 여기 이메일로 알려주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게 되면 예, 이메일을 받게 돼 있고 제 핸드폰에 지금 실패했다고 예, 처절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지금 구동 중에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크게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뭐 테스트는 항상 습관대로 하는 거고 다만 뭐 테스트가 되고 있구나 하고 다 완료되면은 정말 멋지겠다 예,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래 이 발표를 메인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준비가 좀 미흡하다 보니까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PHP 유닛에서 비도 비햇이라고 하는 예, 것으로 이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PHP 유닛을 PHP 유닛이라는 게 원래는 단위 테스트, 메소드별 테스트를 하기 위한 건데 이걸 가지고 웹 브라우저에 띄워가지고 테스트 만든 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웃기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던 중에 BDD라고 해서 행위 위주 개발 뭐 방법론 뭐 이런 걸 접하게 되고 거기에서 비햇을 이용해서 테스트 구현하는 것을 예, 접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비햇과 밍크로 이루어진 UI 테스트를 구성해보자 우리 그쪽으로 가보자 예, 했습니다. 이쪽으로 가는데 이유가 됐던 거는 이 테스트 코드 자체가 모두가 알아보기 쉬운 언어로 좀 작성된다는 좀 좋은 점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뭐 이동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비햇을 이용한 테스트 구성입니다. 컴포저를 이용해서 예, 풀차하게 되고요.
네. 뭐 behead, 뭐 behead link, link extension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behead 홈페이지에 가면 링크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코드가 다 예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뭐, 밴더 빈 기획해서 예, 기본 파일을 생성하게 되고요. 그 피처스 디렉토리가 생성이 되고, 부트스트랩 디렉토리 안에 피처 컨텍스트.php 파일이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PD 구성을 너무 좀 간략하게 해가지고 따라오시기 힘들 수도 있는데요. 예. 그 다음, 이 생성된 피처스 부트스트랩 피처 컨텍스트.php 파일 안에 보면 원래는 이 behead 컨텍스트라가 인스턴트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는 링크를 이용해서 셀레니엄의 테스트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 링크 컨텍스트를 인스턴트 하도록 코드를 수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behead yml이라고 해서요. 여기 보시면 behead yml이라고 해서 behead 설정 파일입니다. behead 예, config 파일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config 파일을 이용해서 내가 테스트해야 될 테스트 파일들의 위치, 그 다음에 익스텐션인데 그 behead의 링크의 익스텐션이 가져야 될 config들을 설정하게 됩니다. 베이스 URL을 보면 예, 베이스 URL 홈페이지를 익스프레스 엔진으로 해놨고요. 그 다음 브라우저는 파이어폭스, 그 다음에 셀레니엄 2로 해서 네, 셀레니엄 서버의 위치를 지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BS로 넘어가게 되는 가장 좀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테스트 피처라고 해서 이 테스트 완벽한 테스트 코드는 아니지만 이 테스트를 구성하는 데에서 BAT이 EI를 보고서 테스트를 결국에 하거든요. 이 테스트의 구성을 보면 피처스라고 해서 간단하게 해야 될 일들을 정리합니다. 제일 먼저 제목을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기능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지금 보면 이 테스트.피처는 SE 공식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테스트하겠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적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셀레니엄 테스트라고 해서 셀레니엄 테스트를 위해서 골뱅이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해주고 그 다음 시나리오라고 작성하게 됩니다. 이 시나리오 하나가 테스트 하나입니다. 아까 PHP 유닛에서는 메소드 하나가 테스트 하나였는데요. 이 안에는 이 시나리오 하나 예, 어떤 내용이 있겠다라는 이 시나리오 하나가 테스트가 되고요. 지금 보면 기본이라고 해서 이 앞에 있는 기본 when, and, then 이런 키워드들은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볼 때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예, 제공된 4개의 키워드가 있고요. 그래서 기본 I go to 예, URL을 주는 거죠. 그러면 페이지를 이동시키고요. 그 다음 when I wait for result에서 잠깐 기다리고 그 다음 또 I check에서 예, 써줬고요. 그다음 press 다 의미가 예, 있습니다. check라고 하면 뭔가 이제 뭔가 체크했다, 뭐 클릭 그런 의미가 있고요. press는 버튼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 맞게 단어를 구성을 하고 나면 테스트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 자체를 개발자만 읽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사장님과 우리 기획자 야 테스트가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이만큼 했어라고 보면 다 같이 볼 수 있는 예, 그런 코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방법이 참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BS을 이용해서 테스트 실행을 해보면요 초반에 이거는 네 처음에 이제 init 하고 나서 아무런 init 하고 나서 그 다음 생성된 피처 컨텍스트 파일에 익스텐즈를 바꾸고 나서 예, 그 다음 behead yml 그 설정 파일을 만들고 그 다음 테스트 예, 파일 시나리오를 작성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돌리는데요. 예, behead yml로 해서 테스트를 시작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할 거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오고요.
근데 처음에 돌리면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작성을 했는데 이상하게 실패는 두 개만 했다고 나오게 돼요. 그 I wait for result와 그 다음에 I should see alert message 이것만 모르겠다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다고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 살펴보면 I go to, I check, I press, I fill in 이런 용어들은 BL에서, Mink에서 미리 정해져 있는 단어들입니다. 실제로 보면 밴더 안에 get ink extensions 안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정규 표현식이죠. 정규 표현식으로 해서 주석으로 해서 그거를 잡아서 매칭시켜서 행동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PHP 유닛으로도 이런 코드 규약을 만들어서 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식의 어떤 걸 규약을 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제가 또 따로 규약을 정해야 되다 보니까 이미 이렇게 정해져서 다 제공되고 있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이것들 역시 BL 홈페이지에 가서 이제 확인을 하면 어떤 기능들은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어떤 것들은 안 되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려고 했을 때 야 이게 이렇게 테스트를 돌리고 나서 야 나 이건 모르겠다 라고 하면 이것만 따로 가져와서 피처 컨텍스트 PHP 파일 안에다가 구성을 하면 됩니다. 예, 지금 코드를 보면 예, 그 얼런 메시지를 확인하는 코드를 모르겠다고 했으니까 제가 작성을 했고요. 예, 이 코드를 뭐 간략히 설명을 하면 뭐 또 얼런 텍스트를 또 가지고 와서요. 그 얼런 메시지가 그 expect 할 때 그 따옴표 안에 있는 것들은 변수를 이렇게 받게 되거든요. 정규 표현식에 넘어주게 되어서 그 메시지가 나왔냐 안 나왔냐를 봐서 이 세션을 발생시켜서 이 테스트가 잘 됐냐 안 됐냐를 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코드를 새로 추가를 할 때 이미 작성되어 있는 다른 그 익스텐션 안에 아까 보셨던 링크 컨텍스트 파일을 좀 보고 참고를 해서 그냥 만들었고요. 실제로 테스트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렇게 하게 되고요. 네. 테스트하는 게 화면이 작다 보니까 뭐 클릭하고 하는 게 막 확확 넘어가서 잘 보이지 않는데 네. 이 PT 안에 소개되고 있는 테스트는 PHP 유닛과 BL은 동일한 테스트로 일부러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 역시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있고 두 개가 패스되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허드슨을 통해서 예, 구성을 할 수 있고요. 예. 허드슨에서 컨피그에 보면 PHP 유닛의 설정과 뭐 다르지 않고요. 이것도 역시 이 결과를 어떻게 남길 것이냐고 해서 J 유닛으로 남기게 이렇게 구성을 하고 그다음 여기 리저트 남기는 곳에 XML 형식으로 네, 남기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메일을 받도록 하면 네, 됩니다.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요. 네, 파이포스가 하나 떴고요.
계속 테스트가 계속 돌면서 예, 진행하고 뭐 실패하면 결과를 알려주게 됩니다. 아,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축하해주십시오. 네. 네,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구성하고 예, 결과적으로 이제 CI 서버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테스트를 반복하면서 우리 코드가 어떻게 에러가 있는지 예, 발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뭐 XA를 UI 테스트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구성한 후에 뭐 느꼈던 점 그런 거를 좀 말해보자 하고 하면 결국에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테스트를 만들었다고 해서 테스트를 안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테스트 케이스 한번 만들 때 세세하게 봤던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테스트하는 병에 걸리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좋았던 점은 내가 어떤 걸 수정하고 집에 갔다 하더라도 이놈이 테스트가 돌았으니까 이 정도는 커버해 주겠지 하는 믿음. UI 테스트에서 내가 뭐 혹시 놓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놈이 먼저 나한테 알려주겠지 하는 믿음.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셀레니엄을 도입하기 위해서 좀 개선됐으면 하는 점들이 있었습니다. 오픈소스다 보니까 함부로 소스코드를 막 거느리지 못했어요. 나 편하자고 셀레니엄에서 셀렉터를 이용해서 찾기 편하자고 뭐 괜히 뭐 아이디를 하나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뭐 셀레니엄만의 뭐 어떤 표시를 둬가지고 걔만 탁 치면 그냥 셀렉트 하기 쉽게 한다든가 하는 걸 하긴 어려웠는데요. 그렇게 어느 정도 뭐 어떤 뭐 특정 태그를 이용해서 그 객체에 접근할 수 있게 아니면 뭐 타이틀이나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게 혹은 뭐 CSS에 아까 CSS 네임으로 찾는 것도 보셨을 텐데요. CSS에 특별한 어떤 네이밍 기준을 둬서 셀레니엄을 바로 다이렉트로 찾아갈 수 있게 굳이 CSS 셀렉터를 이용하지 않고 네임이나 아이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이렉트로 찾을 수 있게 하면 정말 구성하기가 쉬울 것 같았습니다. 테스트 구성을 할 때 가장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이 버튼은 내가 어떻게 접근할까입니다. PHP를 이용해서 내가 이 버튼에 어떻게 접근을 하지? 얘를 접근하려면 얘는 아이디가 없네, CSS 네임은 중복되고 있네 막 이러면은 막 머리를 싸매야 됩니다. 근데 그냥 단순하게 뭐 어떤 특정한 나만의 규칙을 이용해서 바로 접근하면 되지 뭐 하고 그냥 접근을 하면 예, 참 쉬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네, 좀 지루한 세션이었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